이 포도맛만 환타스틱 하겠습니까? 네, 포도로 만든 요리는 환상을 넘어 감동 그 자체입니다. 포도의 파격적인 변신, 포도 요리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포도를 일단 껍질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예, 우선 그 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밥을 하시는데 이건 뭐 쉬워도 너무 쉬워. 다음 포도 샐러드. 재료는 샐러리, 치커리, 피망, 양상추, 포도 등등.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약간의 양념만 있으면 됩니다. 자, 노란 피망 포도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채소 모두 얄팍얄팍하게 썬 후에 둥근 그릇에 담아서 골고루 섞어주십시오. 그런 후 소스의 재료들, 즉 포도, 파인애플, 레몬, 양파와 양념류인 식초, 설탕, 후추를 믹서기에 넣고 함께 갈아주세요. 이때 포도씨까지 잘 갈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5분 동안 잘 갈면 예쁜 빛깔의 포도 소스가 탄생합니다. 이 소스를 채소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야. 네, 이제 포도밥과 포도 샐러드가 완성됐는데 맛있어 보이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